안녕하세요, 싱크입니다.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다들 사용하시잖아요. 전 파운데이션은 퍼프로 하지만 그래도 쉐딩이나 뭐 섀도우 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브러쉬가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이때까지 브러쉬를 사고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세척을 한 적이 없어요. 진짜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의 브러쉬들이 너무 들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부드러웠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뻣뻣해지는 거예요. 컨실러 브러쉬거든요. 겉으로 볼 때는 언제 한번 브러쉬를 살짝 이렇게 파일을 한번 봤어요. 브러쉬 속에 컨실러가 다 묵혀져 있더라고요. 브러쉬 세척액은 아무거나 그냥 샀고요. 브러쉬가 단계 1.5. 브러쉬 세척액 말고 뭐 폼클렌징, 샴푸나 뭐 클렌징 워터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브러쉬 세척액으로 했습니다. 이렇게 놓고 이 브러쉬를 이렇게 살짝 적셔준 뒤에 돌려요 그냥. 벌써 색깔이 이래. 미쳐 버리겠다. 벌써 색깔이 똥물이 되는데요? 고무장갑을. 오, 고무장갑으로 한 번 더 하니까 확실히 이거를 조금 결대로 모가 상하지 않게. 그 다음에 이거 버리고.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. 다시 한번 똑같이 돌려줍니다. 그러면은 좀 꾸준물이 나와요. 또 한번 더. 다시 한번 고무장갑으로 쪽쫙 빼주고 다시 한번 이걸 계속 반복해줘요. 이게 본연의 브러쉬 색깔입니다. 아까 색하고 확실히 틀리죠. 뭐 사람들이 브러쉬 세척액을 안 쓰는 이유를 알았어. 너무 빨리 달아. 또 가장 최근에 산 것도 바로 똥물이 되죠. 똑같이 안 나오는 것 같아. 한 번 더 해주고. 세 번째부터가 거의 맑은 물이에요. 별 차이가 없어요. 나도 다음부터 세척액으로 하면 안 되겠다. 컨실러 브러쉬는 이 컨실러가 잘 안 빠져요. 폼으로 한번 해볼게요. 돌기를. 오, 잘 빠져, 잘 빠져. 폼클렌징으로 하니까 깨끗해졌어요. 키친타올이나 수건을 덮어서 모 부분을 한번 눌러서 물기를 살짝 제거해줄게요.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줍니다. 키친타올이나 수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모양을 잡아서. 브러쉬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세워가지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눕혀. 다음날이면 다 마른다고 하네요. 여러분 똥물 다들 보셨죠? 그 똥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브러쉬 그대로 냅두면 안 돼요? 알겠죠 여러분? 아 귀찮아 하고 그냥 사용하시지 마시고 세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게 좋겠죠. 세척은 그래도 저는 자주는 못해요, 제 성격상. 그래서 한 3주에 한 번이나 세척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세척을 오래 안 하면은 여기도 이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브러쉬 세척 깨끗하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메이크업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브러쉬 세척 영상 여기까지고요. 꼭
세척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신청해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, 바이바이.